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과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억울한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원한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재산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갔든지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돼서 그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란 말은 뇌물을 먹든지 또 어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이면은 판단을 해주지만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그 재판관입니다. 그 과부가 지금 뭐 돈도 없고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도 그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끈질기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재판관이 하도 이제 자꾸 번거롭게 하고 자기를 번민하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관이 아마 출퇴근했겠죠. 예, 그래, 그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목에 제가 상상한 거예요. 예, 가는 길에 서가지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얘기를 하고 퇴근 시간에도 또 따라다니면서 또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내 원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재판관이 자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들어주었거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 생활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 지역의 그 과부들이 구제받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는 사도들이 구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사도들이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네, 오늘 기도하는 일을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강조해서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핑계를 자주 말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사람인데 하루에 3시간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게 될 때 타락의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불신앙적인 것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제일 먼저 와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시고 합당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간결하게 해야 돼요.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뭐 그 사람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뭐 여러 마디 할 수 있겠어요? 아마 한 마디 던졌을 것 같아. 내 원한! 내 원한! 이렇게 하면서 수십 번, 백 번 계속 그 얘기만 단어 하나만 썼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포커스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태양을 통해서 그 열로 돋보기를 해서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 종이도 다 타잖아요. 그 초점을 맞출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예. 요즘은 뭐 회사에서 기한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기한을 했거든요. 상사에게 기한을 하는데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한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지저분하게 많이 쓰면 이거 언제 다 던져버리죠. 제대로 써갖고 오라고. 그래 간단하고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딱 써가지고 기한을 올려야 기한을 잘하는 사람 상사에게 칭찬받는 기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한 기도를 해야 돼. 포커스가 분명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도구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단어 하나 썼을 거예요. 원한, 원한, 원한. 그때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그 원한을 들어주게 된 것이고 하물며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미국의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물어요. 폴조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고. 네, 알긴 하는데 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폴조에 대해서 굉장히 어드마이어하고 아주. 또 하나 묻는 사람은 썬문, 문선명이. 그래서 문선명이는 나쁜 의미로 물어보고 조용기 목사님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궜는데 그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불광동에서 처음으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서대문으로 오게 되고 또 여의도로 옮겨서 큰 교회를 일궜습니다만 그 불광동의 천막교회를 이제 아마 집이 서대문에 있었나 보죠. 그 걸어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교회가요 100명 이상만 모이면 큰 교회입니다. 60년대만 해도
100명 이상만 모이면 큰 교회로 쳤어요. 요즘은 뭐 메가 처치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야 큰 교회로. 그 목사님이 그 극장에 사람들 보니까 극장에 사람들이 막 영화 보러 막 들어갔다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고서 하나님 저 교회 말이에요 극장과 같이 좀 많은 사람들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서대문에서 불광당까지 걸어갈 때 출퇴근할 때마다 그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예. 나 극장 같은 교회 만들게 해주세요. 한 1분이면 한 20번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걸어갔으면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도 1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 200번, 걸으면서도 200번 기도를 하니 오늘 끈질기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 추첨을 당하게 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나가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서 육지로 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오늘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김을 당하게 될 때에 오늘 로뎀 나무 아래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런 죽기를 간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보내주시고 또 조금 걸어가게 하셔서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8절에 말씀하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 말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드물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끔 젊은 분들에게 새벽 기도 뭐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나와보시오 그러면 씨가 안 먹히지. 왜? 부족함이 없는데 뭐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한데. 그리고 기도도 안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또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자기도 승진하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저는 좀 못된 생각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 저 다리 몽생이라도 좀 부러뜨려가지고 좀 기도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도 또 회개합니다. 또 진짜 다리 몽생이 부러뜨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오직 답답해요. 예,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내가 혼자 해도 뭐 다 잘 굴러가는데 뭐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너무나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잘 굴러가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포커스가 분명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또 하시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커스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의 하는 달란트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의 영광 위한 그 찬양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포커스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한 거예요. 오늘 교회의 사명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에 저와 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교회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친교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사람들의 취미에 따라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달라스 노인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뭐 설교를 무슨 뭐 거창하게 안 합니다. 간단하게 하지만은 천국 열쇠 가지고 우리 천국 들어갑시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교회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돈 많이 달라고 하는 기도 그 하나님 안 들어줘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정말 돈도 좀 허락해 주셔서 저 복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럴 때 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또 지키지 않고 언제 그랬는지 헌신자까지 다 버려버린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적 기도가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많이 벌게 해서 장학금도 팍팍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요.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물질이 좀 약하면 저에게 좀 물질 주셔가지고 좀 크게 좀 써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돈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온 마음을 품고 선교의 사명 갑니다. 선교에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거 너무 제가 보니까 연약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좀 통 크게 좀 한번 선교도 제가 선교 비용 낼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가 그저 두리뭉실 그저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 뭐 절간에 가서도 하는 거지 불공 드릴 때도 잘 똑같은 기도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목적 있는 기도 이 과부는 목적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요 입 안 벌려도 하나님이 다 알아. 저 녀석도 그 기도하러 왔구나. 그냥 앉아서 한 시간만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기도를 다 알아. 뭘 기도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묵상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입을 안 벌려도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라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사닥다리 같아요. 오늘 야곱이 밧담 아람의 그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밤을 맞았어요. 이 들녘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 돌을 베개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이제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오늘 다윗 저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곳에 주의 전에 기름을 붓겠습니다. 또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가 그 들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닥다리예요.
오늘 여러분도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자나 지식인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사회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타 세상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죠?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어요. 또 양손과 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의자에 앉혀놓기라도 하면 몸을 이렇게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뇌성마비 송명희 환자이지만 그런 400편이 넘는 주옥과 같은 찬양의 시를 남겼습니다. 또 그 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송명희의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오 주께서 분깃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오 주께서 친구 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오 주께서 기쁨 되신 이유 때문에. 오늘 재벌 아들쯤 돼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재벌 아들쯤 되면 뭐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대단히 뻑일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뻑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네,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의 재벌 아들도 뭐 뽐내면서 말이에요. 아주 뭐 당당하게 그러는데 오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 송명희 시인 보십시오. 사지를 쓸 수 없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주옥과 같은 이러한 찬양의 시를 만들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러한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몰려오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일단은 기도로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게 될 때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였을 때, 절망하였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마지막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기도는 자동차 운전 같다고 제가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예,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자동차를 내가 운전석에 앉을 때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예, 내가 뭐 직장에 간다든지 교회에 간다든지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야 자동차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목표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고 그 차에 앉아서 우리가 그 차를 운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핸들을 잡을 때는요, 핸들은 도로 표시에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신호등에 따라서 핸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가야지 내 멋대로 핸들을 움직이면서 길도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핸들 쥐고 하나님은 뒤에 세우셔. 그리고 내가 핸들을 쥐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 핸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마련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것이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는 핸들을 잡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스페달을 밟죠. 악셀레라를 밟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속돼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우리 자동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트럴 기아에 놓고서 내가 자동차를 밀고서 간다. 그러면 1분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지쳐서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 가스 페달을 탁 밟으면 어떻게 돼요? 뭐 60마일도 가고 70마일도 가고 80마일도 가고 휑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금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들려지게 될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뜻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악셀레타를 밟은 것 같이 부웅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없다면 사실 우리 교인은 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성도의 그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예배서서 6장 18절에도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에 이제 거진 17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예, 너무나 좀 저도 좀 지쳤어요. 예, 조금 쉼이 필요하고 또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기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에어 컴프레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어 컴프레셔. 그래서 에어를 고축으로 고압의 에어를 그 탱크에 담아둘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에어 한마를 가지고 도로 아스팔트도 깨버리고 말이에요. 공사하는 일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우리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또 에어 컴프레서를 너무 잘 하세요.
그걸 가져야 또 세탁은 뭐 이렇게 팍 펴지고 말이야. 에어가 팍팍 펴져야 옷이 팍팍 퍼지니까 그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 목회를 맞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래요. 저에게 에어 컴프레셔 탱크와 같이 하나님 그 압력을 좀 많이 담아주셔서 이제 마지막 목회가 임팩트가 크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3대 목표를 정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지역사회를 우리가 봉사하며 전도하고 또 우리 온 세상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목적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충전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힘있게 정말 임팩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사역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성가도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종말의 때에 이러한 자를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종말의 때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족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복음의 목적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